미얀마 군사 정권이 반군부 인사 4명을 처형한 데 대한 국제사회 규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미얀마 유학생들과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군의회가 지난 토요일 법령사에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매달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기원하며 미얀마 유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 온지 1년 6개월째입니다. 지난주 미얀마 군사정부에 반대하던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법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5일 그 활동가들이 죽음을 당했다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미얀마 청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비구니회가 의지처가 되어 드리고 싶어서 법회에 참석한 유학생 대부분은 법회 이후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침묵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검은 옷을 착용했습니다. 불안한 조국의 운명에도 제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민주화의 바람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새 손가락을 높이 들었습니다. 국군의 무자비한 사생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이 극락환생하기를 바라하오며 이날 오후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선 미얀마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사형 집행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지지 시민 모임의 침묵 행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은 옷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든 이들은 광화문을 출발해 미얀마 무간부 앞까지 2시간여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불교계의 지지와 후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했습니다. 다른 쪽에 쏠려 있어서 미얀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랑 전국 비군의회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몸도 마음도 쉬어갈 수 있는 고향 같은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한여름 시원한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얀마 학생들을 우리 비구니에서는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뜻한 그런 한국 생활을 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